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크리스 네. 반타셀과 제이로켓이 최고의 이펙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설립한 미국의 이펙트 페달 브랜드 제이로켓 오디오. 크리스와 제이는 수년간 스튜디오 세션 연주자로 연주하며 기존의 기타 이펙트 페달들로 그들이 원하는 톤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직접 페달 제작에 뛰어들었으며 여러 톱 세션 연주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 페달 라인업을 구상하였으며 짧은 기간 안에 명품 이펙터 브랜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 견고한 내구성과 목적이 뚜렷한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이로켓 오디오 이펙터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이 이펙터들이 놓여져 있고요. 이쪽부터 아처, 블루노트 투어 시리즈, HRM, 훌리건, 미스터 모토, 트레몰로, 리버브 이렇게 해서 총 5대의 이펙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제이로켓 오디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브랜드 전체를 극찬하는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죠. 네. 네, 그 중에서 이 제이로켓 오디오의 이펙터들도 저희가 많이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컴팩트 사이즈가 맞아요. 작고 이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 실제로 이 뮤지션들이 국내 뮤지션들의 투어 수준보다 해외 이제 탑 클래스 밴드들이 투어를 다니는 그 일정들을 보면 정말 빡빡하잖아요. 네. 타이트하잖아요. 그런 투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견고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들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노브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케이스에 도색을 해서 디자인을 좀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사이즈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한 번에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맞게 이제 타공을 한 후에 이펙터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 다른 브랜드보다 약간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의 이 메리트를 또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께서 이 오늘 제이로켓 오디오의 다섯 개의 이펙터들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리뷰하면서 늘 칭찬했었던 페달이었고 이펙터 차임즈 초창기 때 맞습니다. 많이 언급했던 페달이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견고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집어 던져도 맞습니다. 딱히 문제가 없을 만한 이 금속 두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 톤을 다 유지하고 그 위쪽으로 상향 평준화 돼 있는 페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펙터 타임즈 리뷰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이로켓에서 계속 칭찬했던 거 컴팩트한 사이즈 내 페달 보드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 그 패치 케이블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쪽으로 다 통일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지만 반대로 그쵸. 모아본다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공간이 갑자기 지금 확 준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풋스위치를 밟는다고 해도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다른 페달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게끔 만한 그런 넓이를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높이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적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드에 올렸을 때어뭐 위쪽 두께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뭐 소리 같은 경우는 별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은 페달은 이 페달인 것 같아요. 프리그. 네, 제가 예전에도 리뷰할 때 이거 되게 좋아했었고, 제 사인을 제가 GUNK로 하거든요. 정확하게 건K로 하는데 여기 이제 건K가 적혀 있습니다. 건크, 건크라고 이제 지금 뭐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제 뭐 훌리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음악 산업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팝적인 사운드를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 앨범에 실는 곡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좀 욕심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이를테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같이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음악 할 때는 이제 락 기반에 대한 곡을 작업할 때는 이런 류,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맞추적인 네, 사운드. 맞춰진 사운드,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안으로 말리면서 앰프가 폭발하려고 하는 듯한 소리를 내주는 페달을 좋아하는데, 저의 제이로켓 원픽은 이거겠으나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페달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나 호불호를 가리지 않을 것 같은 페달은 이두 페달이었던 것 같고, 뭐 베스트셀러죠, 그죠? 그뭐 클론 센타우르 복각에다가 이 블루노트, 이뭐 굉장히 크리미하고 따뜻한 클린 드라이브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뭐 너무나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할 것 같고요. 뭐이 페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모던하고요. 뭐 그리고 요 페달은 재밌죠. 리버브부터 이제 위상계열까지. 그 역시 제이로켓은 이 자기들만의 철학이 잘 녹아 있고, 소리도 상향 평준화 돼 있으며 유저들이 쓰기에 정말 편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이 개발을 시작할 때 실제로 필드에서 연주를 하던 연주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개발을 직접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이로켓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연주자가 개발을 했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를 들어보면 연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탁월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무게를 줄임으로써 투어를 다닐 때 피로도를 또 줄여주는 맞습니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묶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페달이 무려 4개나 올라와 있잖아요.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이로켓 오디오가 굉장히 뭐랄까 상남자스럽다, 사운드가. 그죠. 라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이제 이펙터들 드라이브에서는 조금 느끼기 힘들었던 그 앰프 특유의 질감과 이 단단한 미들,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제이로켓 오디오의 드라이브들이 이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게 그죠.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네. 이 제이로켓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모아서 보드를 짜면 참 멋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있어요. 네.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는 것 같아요. 그 기타리스트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 굉장히 존재감 있게 연주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무대라든가 이제 녹음 상황에서 힘 있고 아주 단단한 소리가 날수 있게끔 연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이 제작자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거와 다르게 훨씬 러프하고 되게 단단하면서 또 소리는 또 깔끔하게 잘라주는 페달이라서 여러분들 쓰시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리뷰를 진행하는 내내 제이로켓 오디오의 이펙터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또 신뢰를 주는 네. 브랜드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모아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